자, 벌써 3월입니다. 뭐 아직 뭐 춥긴 하지만 그래도 봄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나 사실 좀 이번 달에 조금 느낌이 안 좋아요. 왜죠? 3월 달에 다 검정색이야. 왜? 그러니까 얘 휴일 같은 게 없이 그냥 다 검정색이야. All black. 예, 그래도 좀 우울하잖아요. 뭐 이렇게 꼭 길게 가야지만 여행은 아니잖아요. 여행은 그렇죠. 또 짧게. 짧게 쳐도 두껍게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빨간 날이라고는 일요일밖에 없는 블랙의 시대를 개탄하며 여행을 의뢰해 본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역시 웹을 쓰니까. 개탄 이름도 나오네요. 예. 의뢰인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시에 살고 있는 베트남 매점자 32살 손진영이라고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회사 생활에 지쳐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항상 퇴근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하지. 해외여행은 여건상 힘들고 밤도깨비 여행으로 간단하게 다녀올 수 있는 국내 여행을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번에 배틀팀에서 지친 직장인들을 위한 밤에 다녀올 수 있는 국내 여행을 설계해주세요. 금요일날 딱 끝나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딱 떠나서 갔다 오는 여행이에요. 아, 너무 좋죠. 네. 예. 1박 2일이든 뭐, 2박 3일 되고 2박 거의 월요일 2박... 아침에 와도 돼요. 아, 근데 그건 진짜 너무 힘들긴 하지만. 아니, 안 힘들어. 나 가능할 수 있지. 어, 예, 가능할 수 있어. 네. 20대 후, 뭐, 후반이라면? 그죠? 아니요, 아니요. 40대인데도 해봤어요. 괜찮아. 말짱하다니까?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37년생인데 같이 갔다 왔어요. 밤도깨비. 근데 말짱이야. 아버지가 도깨비만 있어요. 대단하시네. 근데 이게 힘이 없을 때 사실 여행을 갔다 오면 힘이 나요. 그렇습니다. 예, 시간을 쪼개서 여행 갔다 오면.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네. 저희 방송 보시면. 네네. 금요일 날 이제 퇴근하면서 그 길로 바로 여행을 갔다 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코스를. 오늘 정말 야무진 여행기가 공개되니까 네. 다들 TV 앞으로 바짝 당겨 앉으십시오. 자, 그러면 직장인의 마음으로 야무진 밤도깨비 국내 여행기를 짜오신 오늘의 여행 설계자분들 나와주세요. 네. 너무 상큼해졌습니다. 나 진짜 분위기가 근데, 너무 이쪽으로 가네요, 이런 거는, 진짜. 이런 건 여러분 조금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네. 편안하게 하세요. 예. 되게 불리한데요, 처음부터. 왜, 아, 근데 왜 불리하지? 더 좋은 소식은 구구단이 신곡이 나왔다. 어이구! 자. 하나, 둘, 셋, 넷. 갖고 싶지 않고 싶지 나. 이런 여자 본 적 없지 나. 언니, 네. 언니, 네. 언니 보여줘. 유행어. 유행어요? 유행어 얼마나 많은데. 아이고, 주먹 같은 제가 이걸 해야지 제가 누군지 알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해야 됩니다. 개그맨으로서 매드니 보겠습니다. 박근영, 박근영, 여기저기 박근영. 아! 남희 씨도 유행어 있나요? 아니, 있죠. 이재 씨한테 한번 해주세요. 이재 씨한테. 잠깐만. 우리가 잠깐만. 마음 준비 좀. 마음 준비해 주세요. 네. 우리가 진다고? 하지 마. 싫었어. 네, 하지만은 정말 언제 들어도.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공정하게 평가해 주실 우리 판정단 100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걱정되는 게 앞에 이렇게 많은 남자분들이 오신 게. 아, 그럴까? 이게 남자분들이 많으세요? 시선이 이쪽으로 가셨어. 배틀 트립 하면서 남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야, 처음 봐요, 예. 자, 어쨌든 퇴근 후에 우리 직장인들을 위한 국내 여행을 이제 의뢰해서 저희가 갔다 왔는데 구구단 어디 갔다 왔어요? 구구단, 구구단 어디 갔다 왔어요? 네, 저희가 갔다 온 곳은 이제 대구. 대구! 이제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돈을 막 많이 챙겨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힘들죠. 갑자기 밤에 떠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밤에 놀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았던 곳이 대구였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걸그룹이라고 먹는 거 좀 조심스럽잖아요. 큰스럽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네, 그날만큼은 걸그룹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젊어서 신진대사가 좋기 때문에 많이 먹었대요. 씨는 막 복근 입고 그러잖아요. 오, 그쵸. 갔다 와서 없어졌어. 어? 갔다 와서 없어. 잘 잤어. 여행 다녀왔어. 인간미 없더라고. 좀 먹어야 돼요. 이제 인간미가 생기셨을 거예요.
그래요. 네. 예. 그렇다면 반면에 우리 개그 3인방은 네. 어디 갔다 왔을까요? 자신 하는데 네. 이쪽이 맛으로 그렇죠.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위가 아닐까? 저희는 젤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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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으로 하면 여기 이길 수가 없죠. 네. 젤라도 여수에 가셨습니다. 여수 마모다 그 조명에 담긴 이거를 꼭 나와야 돼. 소영이 혼자 불러보세요. 음이 안 맞는 거 시작. 여수 밤바다. 아 제가 소프라노 역할을 맡아가지고 왜냐면 여기가 알토 메이드 소프라노였거든요. 네. 소프라노가 뭔지 알아요? 제일 높은 사람. 아 제일 높은 사람. 아니 저 컨셉이 나는 그 방송에 나온 컨셉 뭐 이상한 얘기 진짜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나는 진짜 컨셉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진짜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까먹습니다. 예예. 예, 예, 예. 여행은 기억나요 지금? 여행은 근데 이번에 여행했던 게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네. 뇌리 속에 팍팍 켰어요. 네. 그러면 이겼어. 이 정도면 이긴 거야. 아, 진짜 이 정도면 이긴 거야. 소영이 소영이 정도 기억이 난다. 모르겠어요. 여수 전 자신 있습니다. 여수 정도면. 여수 아름답다. 먹거리로 소 대구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대구 네. 먹거리도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아니죠. 대구 출신이라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대구 출신이에요? 네, 대구 출신이에요. 대구 출신이에요. 일로 오세요, 그러면. 일로 오세요. 죄송한데 여기 대성 씨 빼가면 여기 인물이 없어요. 미녀 미녀 역할이거든요. 네. 원래 그 대구 하면은 그 매운 갈비찜이 유명합니다. 맞아요. 아, 갈비찜 유명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 날 새는 줄 몰라요. 네. 아 그리고 저희는 이미 다 아시는 정보들은 일부러 뺐습니다. 잘했어요. 아, 근데 잠깐 아직 어필할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거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계셨죠. 김광석 선생님. 김광석 머리. 김광석 머리.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오늘 좀 기대가 되네요. 이게 완벽하네 이거. 아, 못하고 갔습니다 대구 갈 때. 밤에 떠났나요? 아, 네. 그럼요, 그럼요. 스케줄 끝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KTX를 타고 왔어요. 잘했네. 편하죠. 근데 가격이 혹시나 부담이 되신다 하면 수원을 경유해서 가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 그럼 좀 싸는 거야? 네, 그럼 훨씬 쌉니다. 만 원 정도 싸고요. 수원 경유. 네, 그리고 그 네일로 티켓이라고 있어요. 네일로 티켓? 네. 자유 패스 이용 거. 네. 근데 그게 나이 제한이 있어서 두 분은 갈 수 있죠. 우리는 못 가는데. 저희는 근데 바뀌었어요. 어, 진짜? 네, 올해 바뀌었는데 29살까지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29살까지는 그러니까 저희 잠깐만 저희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희는 안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잠깐만요. 근데 이거 진짜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다들 나이 제한 때문에 그 철도 자유 이용 못 하시는 분이 많았거든요. 만 29세까지니까. 아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나이로 30까지 되는 거네. 아는 게 힘입니다. 좋다. 그리고 아마 여수도 멋있는 여행을 해봤을 거고 대구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대 여수라. 그러면은 대구부터 전반전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진심이야. 진짜 진심이야.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진짜예요? 네. 맨날 여행을 간 줄 알았어. 동물거리 방인 줄 알았어. 이번에는 주제 없어요? 국내 여행. 그냥 국내 여행. 부산. 제주도 어때요, 제주도? 부산도 좋은데. 광안리. 야, 통영. 통영 완전 좋지. 근데 불을 못 먹어요. 통영에 불판이 있는 건 아니야. 미안한데. 아니, 저는 아예 유명하지 않은 데도 가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확실히 찾아보니까 지금 많은 데 갔단 말이에요. 웬만한 유명한 데 갔는데. 맞아, 맞아. 특이하게 대전, 대구 이런 데 안 갔어요. 맞아. 왜 그러냐면은 보통 사람들도 여행할 때 대전이랑 대구는 찍고 딴 데 가고 이러지 대전이랑 대구를 목적지로 가는 데는 별로 없어, 사람들이. 우리 프로듀스 101 할 때 뭐지? 그냥 대구 공연만 하고 바로 왔거든. 그래가지고 대구? 그거 있잖아. 김광석 거리. 아, 맞아, 맞아, 맞아. 그거 진짜 많네. 대구 여행이 사실 조금 낯설긴 해요. 네. 대구잖아요. 아, 귀여워. 먹는 거 진짜 잘 맞아요. 그리고 세정이는 다 잘 먹고
워나 그리고 놀리는 맛이어서 그리고 놀리는 맛이어서 어디라도 무서운 놀이기구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꼭 태워요. 태우거든요. 꼭 태워요. 이런 거는 진짜 거의 울면서 타요. 그런 거 봐야 돼. 그냥 공포증 있어요? 아, 네. 우리 그런 거 좋아요. 이게 제가 약간 부끄러워서 생각했는데. 네. 저희가 원래 그때 떠났을 때도 템을 찍었어야 했어요. 저희끼리 막 놀았거든요. 사실 그때 템 이름이 옹동팁이었어요. 옹동팁이었어요. 이게 왜냐면 나 옹세동이에요. 별명이. 근데 옹동이 약간 엉덩 이런 느낌 나가지고 옹동팁이었어요. 야, 팁이 나옹? 나옹? 야! 시작! 나옹? 세도? 엉덩이야! 잠시, 아, 왜 안 될까요? 한번 간 적은 있었는데 아, 네. 그때도 신기하게 그 패스 이용권을 이용해서 갔었거든요. 아~ 저희는 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떠난 여행이 직장인분들을 위한 금가기 여행이라고 그렇죠. 금요일 밤에 출발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을 노는 그런 네, 여행인데 여행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고속철도를 타고 군대도역에 네. 갈 예정입니다. 지금 시간이 5시 반쯤이잖아요. 네. 지금 딱 기차를 타고 출발을 하면 밤에 도착을 해서 야식을 먹고 놀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옹, 세도, 엉덩, 투어! 멋있다! 예! 신난다! 진짜 얼마만 하냐, 이게. 진짜 우리 연습생 때 이후로 처음 연습생 때 아, 너무 신나다. 지금 질러봐요. 진정성이 느껴져. 진짜 신나. 그냥 같이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네. 너무 신났었어요, 저희가. 지금 고등 지금 찍고 있는 거잖아. 진짜 신나요. 너무 좋다. 진짜 잘 찍는다. 상태가 있겠지만 먹을 거를 먹는 게 중요하지. 뭐 먹을까? 그래도 이제 걸그룹이다 보니까는 좀 평소에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먹고 싶은 거를 먹고 이러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이번 휴가잖아요. 먹고 자고 놀고 할 예정입니다. 나 과자 먹고 싶어. 군감자. 야, 편의점만 와도 행복한가 봐. 네. 왔어. 와, 진짜 시작했어요. 기차 타기 전에 찍었어요. 찍었네요. 간단하게 이렇게 시작을 해보자. 간단하게? 맛있어. 시작하자마자? 간단하게 25,800원이요? 편의점에서. 아니 근데 이거 나중에 여행 경비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다 넣어야 돼. 다 넣어도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지금 밥 이미 먹은 거 아닌가요? 25,000원 정도면은 괜찮네요. 이제 걸그룹은 잊었어요. 우리가 돌아오는 순간 걸그룹 못하게 돼 있을 거예요. 뭘 저렇게 많이 샀어? 식사 먹는 게 낫지 않나요? 그 정도면? 와, 3개씩 먹어요. 저도 이거 너무 귀여워. 와. 저게 자유지. 네, 먹는 거 제한하면서 여행하는 거 진정한 맞아. 자유여행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대구에는 이런 놀거리나 그런 게 적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구가 진짜로 맛집도 많고 놀거리도 많고 특히나 이런 유명한 그런 거리 같은 것들이 많대요. 곱창 골목, 칼국수 골목, 찜갈비 골목. 아,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어. 가자마자 제가 또 아주 신박한 곳을 하나 알아온 것 같단 말이야. 가자마자 먹어야 돼. 와,
느낌이다. 금방 가지, 금방 가. 피자 삼겹살은 뭐야? 아, 이제 온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 동대구. 제 고향입니다. 대구 사람으로서 하면 좀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주세요. 네네네. 배가 지금 너무 고파요. 그러니까 이제 야식을 먹어야죠. 생각보다 저희가 많이 안 먹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허기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 이제 먹으러 가볼까요? 피자 삼겹살을 오시겠습니다. 저녁 먹으러 바로. 과자 다 먹고 지금. 네. 바로 먹자. 하나. 뭐 먹자? 피자랑 삼겹살. 그때가 제일 행복해. 먹으면서 다음 먹을 거 생각하고. 아, 진짜. 힘이 막 나오네. 뭐야, 뭐야. 이거 삼겹살이고요. 되는데요. 여기 전혀 피자 삼겹살을 파는 것 같이 안 보이는데 여기에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진짜 맛있겠다. 네. 일단은 1차로. 근데 두 명인데 3인분 시키고. 근데 3인분인데 그 고기로 피자 그거를 만들어 주신대요. 피자 삼겹살을. 근데 신기하다. 우와. 연출도 아니야, 그냥 하는 거예요. 케첩이에요, 저거? 토마토 소스. 토마토 소스. 토마토 소스. 아~ 그리고 고구마. 고구마 먹었어요. 진짜 피자 같아. 어머, 네. 진짜 맛있겠다. 나 이거 너무 좋아. 오. 오. 이렇게 물거리가 있어야 재밌다. 터치를 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이게 모든 맛이 있는 거예요. 불타오르네.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네. 이거 아니에요? 진짜 맛있네. 아, 대배탕이야, 봐. 센세이션해요. 솔직히 말해서 피자랑 삼겹살이라고 해가지고. 마냥 느끼할 줄만 알았는데. 네. 진짜 맛있다. 그리고 담백하다, 은근히. 네, 오히려 담백해요. 아, 되게 잘 어울린다. 삼겹살이랑 피자가. 보통 피자는 넣고 씹고 삼키면 끝인데, 이건 넣고 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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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고예요. 고기니까 씹을수록 맛도 계속 다르고, 생각보다 생각엔 되게 느끼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느끼하지도 않고, 담백하고, 육즙이 계속 나와. 되게 조화가 잘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로. 삼겹살에 토마토 이거? 잘 어울리네. 되게 잘 어울린다. 하나에 고구마 무스가 같이 들어가니까. 아, 되게 맛있는데? 아, 어떡하지? 어머머. 많이 식도 먹네. 와, 저 숟가락만 푸 먹는 거 봐. 미미미 섹시 미. 분들이 있으셔서요. 네, 네. 식빵을 제공을 해주세요. 아, 진짜? 네. 네. 빵이랑 먹으니까 그냥 진짜 피자 맛이야. 귀엽다. 한번 본 거 안 했네, 우리. 진짜로 피자 너무 먹는 거. 빵을 싸먹는 거 진짜. 놀거리가 새벽까지 하는 놀거리가 있나 대구에? 새벽에 할 수 있는 놀거리? 있어요. 거기에 새벽 4시까지 하는 카트장이 있는데 진짜 LED로 쫙 깔린 그런 멋진 카트장이에요. 아,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머!
카페예요. 우리 카페.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어요. 네. 밤에 저렇게 하는 네. 새벽에 또. 대구 출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거 없었어요, 절대로. 스카이 콩콩 이런 거 타지 않았어요? 그때는 10년 전이었는데 제가 올라왔을 때가. 우와, 너무 예쁘다. 여기가 보통은 2시까지 이제. 어머, 여기 시간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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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은 있지. 우와, 이거 재밌겠다. 재밌겠다. 내가 가고자 하는 사람 딱 계시네. 우와! 한쪽만 하면 돌고? 네. 네. 아, 그래도 담요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바지전 갈 거 있어요. 다시. 좋은 점이 뭐냐면 네. 담요, 그리고 핫팩, 그리고 김학의 장갑까지 다 무료예요. 글쎄, 무료예요? 네. 뭐 잘할 것 같다. 못하면 어떡하지? 아! 저는 원래 막 움직이고 이러는 거를 안 좋아하는데 표정이 되게 어려워요. 아까 피자 먹을 때랑 네. 표정이 많이 다르네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직진. 그냥 저는 안 멈춰요. 돌려서 액티비티 한 거? 이분 좀 위험한데요? 했어. 양쪽 무릎 선을 딱 맞춘다 생각해보세요. 아 진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띠, 금지, 오, 예! 저 안 되나 봐요. 아, 어떡하지? 가봅시다. 오. 아, 여기 찾기 싫은 건 아니죠? 네. 찾기는 아니고요. 찾기는 아니고. 네. 네. 네, 오, 저 근데 지금 가야 될 것 같아. 네, 오, 저 근데 지금 가야 될 것 같아. 네. 이게 몇 개야? 아니, 김직진 씨. 지금 빠르네요. 네, 이게 빨라요. 재밌다. 재밌다, 이거. 나 어떡해. 조심하세요. 제가 칠 수도 있어요. 그쪽에는 박수영이 있다면 이쪽에는 나영이가 있어. 멋져. 아 이게 뭔가요? 개인적으로 진짜 많이 좋아해요, 진짜. 밖으로 저런 게 없었어요. 여기 바로 방이 있어요. 여기에 유명한 건물이 기악그라는 건물이에요. 저기 저 밝고 빛나는 저기. 진짜 이쁘다. 근데 저기 12시까지밖에 빛을 안 해요. 근데 길가들이 새벽 5시까지 불 켜 있어요. 근데 진짜 이쁜 것 같아. 데이트 코스로 짱인 것 같아. 여기 여행길이 깊다가 같이 이렇게 하고 아, 이제 잘 타네. 잘 탄다. 어떡해? 나 이상해. 무서워. 나도 가볼 것 같아, 수정아. 너가 알아서 잘 피해줘. 왜 또 불안해? 또 보는 거야, 피기처럼. 뭐야? 되는 게 최고 시속이 15km밖에 안 돼요. 아~ 근데 언니가 단지 네. 안 다쳤어요? 괜찮아. 네. 슬퍼서 아니 다리가 이렇게 올라갔어. 알겠다고 했어. 시간이 멈추고 심장도 멈췄어. 굴욕적이야. 이거 무릎 여기 찢어졌어. 찢어졌어. 아우. 와. 이 느낌. 와. 오, 늘었어. 오. 근데 얘.
예쁘다. 저렇게 LED가 계속 켜져 있으니까. 네. 네. 아, 의외로 세정이 형이 이런 걸 좋아하네. 엄청 좋아해요. 액티비티. 네, 무섭고 이런 거. 세정아. 네? 이제 대결할까? 해요? 놀러 갈 만한 곳이 대구에 놀이공원이 있어요. 거기에만 있는 기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꼭 사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무서운 거잖아. 예스. 진짜 재밌어요. 진짜. 진짜 아니에요. 저 저기서 알바했어요. 오, 아, 진짜요? 저, 저 저기서 알바했어요. 타보셨어요? 타봤죠. 다 타봤어요. 진짜 무섭죠. 오늘 카트를 타서 내가 이기면 세 개. 언니가 이기면 하나 면제. 체결. 오예. 알겠습니다. 오예. 이기면 되는 거잖아. 내가. 대결을 해서 이제 제가 이기면 다 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세 개 다 타기. 지면. 지면 하나 빼서 두 개 타기. 아, 당한 것 같은데? 당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페널티. 봅스레이 느낌도 나고. 어떡해. 근데 우리 세정이가 참 잘 타네요. 그러니까. 아니, 세정이 형이 보기보다는. 어떡해. 어, 이긴다, 이긴다, 이긴다. 어, 어떡해. 막상막하. 어, 나 이렇게 치고 들어가. 와, 와, 와. 와. 귀여워. 어, 나영이 형, 나영이 이긴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재밌지? 누가 이긴다. 잠깐만, 잠깐만. 역전한다. 네, 제가 이겼어요. 아, 정말요? 오! 제가 이겼네. 제가 이겼어. 오, 좋아. 이겼네. 아니, 멋있지. 이거 박수만 흘리는 거야, 진짜? 모르겠어. 뭐 하이파이브 해야 될까, 하이파이브. 제가 이겼기 때문에 놀이기구는 두 개만 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이게 넘어진 대가인가? 나옹, 세도, 엉덩, 트럭! 으야! 안 귀여워. 나 그렇게 웃겼어. 저희가 게스트하우스를 이용을 했어요. 게스트하우스. 어머, 네. 잠옷이에요, 저거? 귀여운 거 봐. 너무 귀여워. 누구야, 누구야? 저요? 안경까지 나왔네. 대구에서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어디 갈만해요? 잘 몰라서. 어, 일단은 제일 인기 많은 데가 김광석 거리고요. 네. 김광석 거리 가면은 벽화로 김광석의 이제 삶이랑 이런 음악이 다 이렇게 어우러지고 있거든요. 사진 찍기도 좀 좋아요. 이렇게 어떻게 여행하면 좋을지 전단지까지 나와서. 여기가 게스트하우스거든요. 네. 저희가 묵는. 여기 알려. 진골목. 진골목이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골목은 봐봐. 길다를 의미하는 질다에서 기원한다. 진골목. 네. 역사가 굉장히 깊은 골목이에요. 예쁘지? 야, 대구를 그렇게 많이 가는데 이런 데를 못 봤어.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전 대구 사람인데 처음 봤어요. 네? 대구 사람인데 처음 봤어요. 아, 진짜. 대박이야. 우와. 와, 대박이다. 이게 화학가야? 어머! 아, 저기 알아. 아, 맞아. 우와. 아. 우와, 우와.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런 거 느낌 있잖아. 된장찌개. 이런 데서 먹으면 또 더 맛있다. 더 맛있겠다. 어떤 칼국수. 이제 여기를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동성로가 나와. 또다방은 뭐예요? 다방도 있어? 다방을 모르는구나. 와, 다방. 네. 저희 처음 가봤거든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다방인가? 네. 우와, 야. 분위기가 저희 스타일이었어요, 되게.
색 내향부터가 되게 아 근데 약간 하, 내가 별로 안 좋아. 오! 이거 뭐야?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계속 보내 계속. 다방은 처음이죠? 네, 그리고 네. 신기하게 옛날 가격 주시더라고요. 아, 저 진짜 맛있어요. 옛날 정이죠. 너무 땀. 이거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메뉴가 저기 있네. 아, 이거 저렴해요, 커피. 가격이 저렴하네요. 짱하게 무슨 맛이에요? 쓰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계란 동동 드세요. 우와! 노른자까지 띄워서 먹어. 아, 노른자 진짜 띄웠어요? 네, 네 저기. 나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싱싱한 계란이 왔어요. 한 판에 3,000원. 아, 걱정돼. 어떡해. 나 한약 같은 거 진짜 싫어하는데. 처음 먹어보고 있구나, 진짜. 네, 진짜 걱정했거든요. 맛있어, 맛있어. 오! 그거 맛 나지? 맛있네. 떡 안에 들어간 그 꿀 있죠? 아, 그런 맛이 그런 맛이지. 저희가 막 아플 때 먹는 쌍화탕은 다른 건가 봐요, 이거랑? 호떡의 견과류. 응. 완전 그 맛이야. 이거는 그냥 꿀물, 꿀물 같다, 꿀물.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는 곳이다. 궁금하게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가요? 아니면 가장 어렸어요? 저희가 제일 어렸어요. 이건 뭐 어르신들이. 추억의 명소네요. 네. 그렇지 않아? 은근 매력있다. 그렇지 않아? 은근 매력있다. 아, 네? 아, 네. 다진다. 아, 여기 되게 좋네. 나 여기 자주 오고 싶다. 저희 김강호의 거리가 있어요. 그치. 아까 말했던 사진 찍을 만한 곳도 되게 많고, 그리고 거기 버스킹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뭐 한 곡 불러주는 건가요? 기대해봐도 되나요? 아, 요즘에 되게 뜨는 거리라고. 네, 맞아요, 맞아요. 거리. 저도 얘기했죠. 가진 것 없는 니에게. 김광석 선배. 지하철 타고 저희가 갔거든요. 제가 정말 지하철 좋아하는 선배님이신데. 아무도 되지 않는 암흑 속에서 조그만 읍조림은. 저도 다음에 대구에 가면 꼭 가봐야겠네요. 성시경 씨도 김광석 선배를 실제로 뵌 적은 없죠. 없죠. 우와. 같이 항상 나눠 먹는 거죠? 그러니까 추우니까 우와 사진 찍기에 너무 좋네요. 네, 맞아요. 저도 밤에만 가봤는데 낮에는 또 뭔가 색다른 그린 색깔이 나고 너무 예쁘다. 그렇죠. 예쁘죠. 막 찍어도 예뻐. 7년 뒤, 7년 뒤에 40살이 되면 타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40살이 되면 오토바이 하나 타고 싶어요. 아직 오토바이 타고 싶으셨다고. 어머. 네, 찍어드리겠습니다. 표정 하나, 둘, 셋, 찐. 나의 노래는 나의 힘. 감사합니다, 선생님. 도대체 너가 말한 그 교복 입으러 가는 데는 어디야? 저기 있다, 있다. 옛날 교복이에요. 윤순이. 어, 잠깐만, 어떡해. 웃으러 가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게. 어머. 남자처럼 머리 깎은 여자. 여기는 뭐예요? 네, 교복을 빌려입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옛날 교복? 네. 몰랐어. 어, 지금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이거. 아, 이게 요즘 거예요. 옛날 거 아니에요, 이거. 약간 업그레이드 시킨 것 같은데요? 약간 저도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가방 없이 학교 가는 아이. 요즘은 뭐 한복도 그렇고 교복도 그렇고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네. 네, 이곳이 굉장히 놀거리가 많아요. 사격장도 있고요. 여기서 돈을 네. 제일 많이 썼어요. 엄마 아니에요? 야, 언니만 믿어. 언니가 뽑아줄게 오늘.
왜 안 될까요? 나 꼭 잡고 싶단 말이야. 저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노리면 안 되거든요. 네, 안 돼요. 좋아, 좋아, 좋아. 그럼 끝에 있는 거 보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멀리 있는 거. 저것도 경비에 포함된 거 아니에요, 저것도? 네. 맞습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제일 돈이 많이 들었어요. 아, 뽑힐 것 같은데. 뽑힐 듯이 안 뽑혀. 아니, 이거 좀 잘 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뒤로. 가로로, 가로로 들어가. 내려! 그렇지, 그렇지. 아니, 가자, 가자, 가자. 거주하자. 지금 몇천 원이 지나갔어. 다리. 저기서 한 3만 6천 원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제발 성공해라.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한번 해볼게. 아, 어떡해. 끝났어요? 지금 만 원 썼어요? 어떻게 12회를 했는데 한 번을 못 썼냐? 좋은 경험이었다. 아, 결국 못 뽑았어? 못 뽑았어. 못 뽑았어. 저기는 없었네, 저런 거. 괜히 교복 입고 걸어보니까 더 재밌고 그렇더라고요. 분위기 나고. 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좋았어. 아, 교복을 입고 돌아다닐 수도 있게 해줘요. 네네네. 배열을 해주세요. 노래를 너무 덤덤하고 예쁘고 가사가 너무 잘 들리게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김강호 선배님이시죠. 또 하루 떠나자. 청춘인 줄 알았는데 뛰어가는 내 가슴 속엔 특히 포토존이 잘 돼 있어서 젊은 여행객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사진 찍을 것도 되게 많고 먹거리도 되게 많고 오락거리도 되게 많아서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LP카페인데요. 와, 아, 분위기 좋지, 이런 데. 아, 분위기가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 아, 대구를 그렇게 많이 가봤는데 왜 그런가 볼까? 시청하면 노래 들려주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DJ 채영입니다. 오, DJ. 네, 오늘도 역시 사연이 하나 들어왔어요. 아, 직접 DJ 채영을 할 수 있어요? 직접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요? 대구와 함께 대구에 놀러 왔어요. 너무나 오랜만에 온 여행이라 설레도 떨리는데 스무 마리 넘는 사람 앞에서 대자로 뻗었어요. 노래 끝났죠. 정말 부끄럽겠어요. 노래 드릴게요. 먼지가 되어. 먼지가 되어. 먼지가 되어. 잘한다. 실성곡 최고네요. 네. 김강석 거리 내에 바로 있는 카페라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진짜 가깝게 있더라고요. 진짜 살면서 저 DJ 한번 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잊었던 기억들이 기억나네요. 유자차 한 잔 추가요? 잘하네. 아, 저희가 DJ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군요. 네. DJ 예약이네요. 너무 매끄럽네, 진짜, 진행이. 하지만 20년, 30년 전 노래를 들어도 힙합 수액을 탄다. 힙합 수액을. 아. 어? 뭐야. 그 차를 술 마시듯이. 뜨거웠어. 김강 선생님 길을 많이 걸었고, 여러 군데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너무 뭘 못 먹었어.
무제한 튀김집을 갈 거예요. 어이 뭐야? 튀김가게. 무제한? 무제한? 거기에 되게 특이한 또 먹거리가 있어. 꼬치 튀김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적셔가지고 튀김옷을 입힌 다음에 계속 무한, 무제한. 저녁까지 무제한으로 먹어. 무제한이 말이 돼? 거기 가격이 또 대단해. 얼마? 9,900원이야. 9,900원이야. 딱 만에 나 사주면 돼. 만원. 시간이 90분. 아, 시간제야. 예. 우리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휴대전화 너머로 좋다. 기름이 진짜 깨끗해, 일단. 그러네. 직접 튀겨 먹는 거야. 오. 이제 시작이야. 재료를 그냥 자기가 그냥 이렇게 네. 원하는 거 가지고 와서. 오, 종류가 되게 많네요. 헐, 떡볶이 있어. 나 떡볶이. 어머, 멋있게. 어머, 멋있겠다. 떡볶이도 공짜예요? 네. 이게 9,900원? 네. 혜성 씨 가보셨어요? 저 처음 봤어요. 오빠, 아까 대구에서 뭐 한 거야? 닭다리랑. 어, 너무 예쁜데, 근데 이거 진짜 특이하다. 진짜 이거 양파도 먹어요. 치마리랑. 이거를 여기에 묻히고. 이거, 이게 중요해. 이렇게 묻혀서. 넌데요? 새우. 신기해, 막 재밌어, 이거. 재밌다. 양파. 몇 분인데? 고기는 2분. 선생님, 어떡해? 뭐? 어머, 어떡해. 욕심내서 많이 튀기다가. 나 욕심 안 냈어. 이렇게 조금 냈어. 알고. 야, 이거 맛있다. 이거 뭐냐? 뭐야? 이거 내 스타일이야. 뭔지 알고 먹어야 돼. 몰라. 근데 이거 치킨 맛 나. 이거 맛있다. 이런 거는 라. 어묵이 진짜 맛있어. 어묵 맛있어. 진짜 맛있나 봐. 와, 진짜 맛있는 게 나는 어묵이 너무 내 스타일. 새우. 새우 맛있어? 새우. 어, 새우튀김. 그리고 음료수 같은 경우는 무제한이에요. 진짜요? 남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디저트도 다 무제한. 야, 당근튀김 맛있죠, 그죠? 이거다, 솔직히. 새우예요, 솔직히 새우. 맛있죠? 새우! 예, yeah, 새우예요. 저게 낮에랑 저녁이랑 가격이 달라요? 아, 네. 네. 낮에는 9,900원이고요. 네. 밤에는 11,900원. 뷔페식이네요. 저렴하네요. 이게 은근히 있는데 오래 걸리네. 그냥 다 넣어, 이제. 어쩔 수 없어. 기다릴 수가 없어, 이제 나는. 그냥 다 넣어. 너무 많이 먹나, 그치? 진짜 많이 먹었어. 네, 저렇게 안 뜨거우니까. 이거 진짜 맛있나 보다. 아, 너 꼭 멋있었어. 어, 몇 개 빼도 돼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다시 왔다는 거 진짜. 옆에 남자분들보다 훨씬 많이 먹었네. 네, 맞아요, 맞아요. 적은 가격으로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어제부터 느끼는데 언니가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잘 사지. 야, 이거 한 번은 먹어봐야 되겠다. 아, 진짜.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세동, 운동, 좋아. 다음 거에는 이 근처거든요. 어제 말했던 라쿤 카페. 근데 라쿤 귀여워요, 언니. 아, 이게 뭐야? 라쿤 카페예요. 너무 귀여워요. 아, 나 무섭다고. 겁이 많네. 겁이 너무 많아서. 이런 데도 있어? 여긴가? 아, 싫어!
카페, 고양이 카페는 봤는데 라쿤 카페. 너구리 류예요. 네. 장난꾸러기, 장난꾸러기. 저 친구가 생각보다 얌전해요. 맞아요. 아, 맞아요. 냄새 좀 나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저 네. 집에 놀러 왔었는데 돼요. 전혀. 괜찮지? 성원이. 우와. 우와. 자기가 먹을 거 먹고 네. 쉬고 싶으면 숨어서 쉬어요. 그래서 편해. 먹이 달라고 누워서 이렇게 배를 이렇게. 아, 강아지랑 네, 똑같구나. 이거 네. 안을 수 있어요? 와! 나나나. 너무 울어요? 어머머머머. 나발라발라. 어머머. 자자자, 알았어, 알았어. 왜 그래? 일로 와, 우주에서 좀, 일로 와, 우주에서 좀. 라쿤 상처받았어. 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형님 아이. 나 도전, 안아보는 거 도전. 잠깐만요,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야, 잠깐만, 잠깐만. 아, 지금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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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귀여워. 귀한 듯이 뭐. 어, 양이 좀 크네. 아, 진짜 너무 많이 와요. 태어난가 봐요, 다크 소굴이 많이 아니, 만져줘야지, 만져줘야지. 이렇게 안아줘. 그렇지. 장난기가 진짜. 아, 어, 저 손 봐. 물 꺼달라고. 진짜 귀여워. 아, 과자 좋아하는데. 네. 어머, 어머. 이게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배에 올려주면 이렇게 집어서 먹어요. 아, 배에 올려. 진짜 귀엽다. 아, 신발 같다, 신발. 나연 신발이 좀 흘렀네. 여기 있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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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야, 세정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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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야, 세정아, 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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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앉아, 앉아, 앉으면 줄 거야. 여기 딱, 여기 딱,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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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 야, 너, 야, 야, 세정아, 언니 들어줘. 야, 세정아, 너 들어봐. 아, 잠깐만, 한 번만. 자, 일로 와. 나 형실을 많이 좋아하네. 동물도 자기 저 무서운 사람 안 다니고 아,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아, 아 일부러 놀리려고 하는 거야. 일로 와. 진짜. 아, 잠깐만. 일로 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없다, 없다. 어, 이뻐, 이뻐. 너무 예쁘지? 너무 귀엽다, 저렇게 따라다니는 거. 아, 이렇게 손만 이렇게 한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여기다 줄까? 근데 애들이 원래 좀 순한가 봐. 네, 진짜 순해요. 감독으로 싸우진 않네요. 네. 네. 엄마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여기다. 너도 빵.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어, 배가 너무 근데 얘 너무 귀엽다. 편안하게 먹으면 되는데 왜 누워서 먹지? 에이, 짓궂다. 저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하나 봐. 나 이제 오늘 동물과 한 뼘 가까워졌어. 이제 다음으로 할 곳이 바로 대구 놀이동산으로 초대합니다. 몸이 안 좋아. 아, 드디어 이제 나영의 본연의 모습을 그게 아니야. 저희가 볼 수 있군요. 가자. 갑시다. 뭐. 사랑 기다려주세요. 마음의 준비를 담당히 해야지. 그래, 빠질 거 파기란 거 멋있게 파야지. 너 진짜 안 와. 진짜 울어. 진짜 울어. 아, 저거 봐. 머리 안 보이네. 아니, 화담기가 장난이 아니네요. 화담나요. 저는 근데 사실 이게 화면에서 그렇지.
꽤 잘 탔거든요, 카트를. 근데 머리는 못 다리가 너무 네. 유자였어요. 아니, 너무 유자였어요. 네. 아, 별명이 나 연구예요? 별명이 나 연구예요? 나 연구. 근데 언니가 원래 무대 위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편이거든요. 밑에 내려올수록 이상하게 많이 그래서 저희가 네. 붙인 별명이에요. 나 연구. 네. 아니면 좀 특이하게 걸그룹이지만 나영구로 활동하는 거죠. 유닛 활동을 해가지고 무대단에서 나서 나영구. 그게 처음에는 아니 기억이 남잖아. 다들 예쁜 이름인데. 네. 그 카트는 새벽 2시까지 타는데 춥진 좀 않았어요? 좀 추워 보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핫팩도 빌려주시고요. 맞아요. 담요 그리고 아까 수면 바지, 비만 양말 네, 다 빌려주십니다. 네. 안전 장비는요? 아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네. 그거 다 무료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대성 씨 올라올 때 깜짝 네. 저거 없었죠? 저희 때는 저런 게 없었거든요. 다 극장이었는데 되게 이제 뭐 많이 뭐 볼거리가 많이 생긴 것 같네요. 10년 전이랑 후가 많이 발전했네요. 네. 숙소는 일부러 게스트하우스 하신 건가요? 네, 저희가 연습생 때도 게스트하우스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좋은 기억이었어요. 춘천으로 갔었는데 되게 재밌게 놀다 왔고 그리고 게스트하우스가 되게 저렴해요. 이번에도 시설도 너무 좋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재밌게. 근데 게스트하우스 가면 좋은 게 밑에 내려면 주인장께서 갈 곳을 다 알려주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맞아요. 좋죠. 또 만난 사람들 만나서 네. 또 맥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김광석 거리는 네. 차 타고 한 5분, 10분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 저희는 대구 지하철 3호선 타고 네. 직접 갔거든요. 아, 김광석 거리가 저는 참 인상이 깊었어요. 네, 너무 대성 씨는 다 처음 듣는 얘기죠. 맞으세요? 대구 간다고 하니까 네. 대구에 볼 거 없다고 자기가 살아봐서 아는데 이겼다고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볼 게 너무 많아요. 3호선이 있어요? 3호선이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네요. 많이. 근데 상대팀이고 사실 영상이 좀 길었거든요, 보통 때보다. 네. 근데 시간이 빨리 갔어요. 아니, 여러 가지 허당 나영이 역할을 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는 거 봐야죠. 너무 기대돼. 네. 자, 행동 투어 함께 가보시죠. Let's go! Oh, I just wanna take you anywhere. 부산이 정말 즐거운 사람한테 너무 행복한 곳이지만 그게 아닌 사람한테는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이런 거 괜찮죠? 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얘기들이. 오, 저 너무 좋겠다. 와, 이건 이야. 그게 진짜. 세정이 신났어. 신났어요. 아, 진짜 표정이 정말 고민해요. 가장 무섭다던 메가스윙이 어딨나요, 메가스윙? 아, 저기 있어, 메가스윙이야. 저도 그래요. 저랑 오면 저거 왜 돈 주고 타나? 아, 나도 좋다. 저거 진짜. 아, 이게 대구에만 있는 거래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최초로 도입됐어요. 네. 그러니까 못했어. 어떡해. 서정훈 씨는 부드럽네요. 너무 재미. 아,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저도 진짜 좋아해요. 어, 어떻게 탄다. 아, 어떻게. 목에 칼 차는 느낌 아니야? 사극에서 잡혀가지고 신영이가 힘차게 돌아서 얘가 진짜 얄미웠어요. 그래, 우리 저렇게 재밌게 타거든요, 대부분. 오, 어떡해. 아유, 어떡해. 이제 시작했는데 우는 거예요? 올라가서 안 했는데, 진짜. 아무도 안 했는데 울면. 군대는 진짜 턱으로 욕 계속했을 거 아니야? 네, 진짜! 목젖을 한번 치지 그랬어. 좋겠다, 진짜 저거. 아, 얘는 손 놓고 타는 거 같아. 진짜 손을 잘 탄다, 진짜. 오, 진짜 잘 탄다. 아니, 옆에 사람들도 다 손 잡고 있는데 세정이 쇼! 저 무서운 게 여기 막 와다. 아이고, 아이고. 어디 나갔어. 어떡해.
저 언니 이렇게 부르는지 모르고 앞에서 엄청 웃었는데. 어, 진짜 얄미워서 한테 때려고 싶었다니까요. 칼 전부터. 울지 마요. 아, 속이 너무 메스꺼려요. 진짜 맛있는 간식. 와, 닭꼬치가 너무 맛있어요. 노래동산 목소리가 진짜 맛있잖아요. 슬러스도 먹고, 닭꼬치도 먹고.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지금 계속 나와. 아니 저 놀이기구 타려면 저런 거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멈출 수 없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어. 저걸 놓칠 수 없어요. 멈추지 않을 거야. 먹는 게 바로 옆집으로. 엄마에서 한집 먹고 한집 건너뛰는데 바로 옆집으로 가시네. 멈출 수 없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어. 저건 놓칠 수 없어요. 한 개는 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한 개만. 기다릴까요? 이따 맞네? 저거 있었어요. 저거 보면아. 뭐야? 저거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가. 뒤로 가서 뛰는 거야. 뒤로 갔다. 그래도 이번에 울지 않을 거야. 아우 조금 쫄린다. 어떡해. 뒤로 갔다가 이제? 네. 오. 어머 무슨 일이야. 아이고, 아이고 이거 뒤로 갈 때 무섭지. 그러니까 앞을 보면서 가는 거야. 이게 자기가 떨어질 걸 보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냥 막 누나만 딱 담고 뜨니까 끝나고. 근데 놀이기구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속이 너무너무 물렁거려요. 그러면 한 번 더 눈 뜨고 타시면 돼요? 아니야,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먹으러 가요. 배고파요. 대구 하면 무조건 먹으러. 곱창을 먹어줘야지. 대구 치즈. 곱창은 꼭 먹어야지. 곱창. 치즈 곱창. 치즈 곱창. 곱창 먹어야 되는데. 이전의 맛이 있어요. 어, 맛있겠다. 야, 이거 신메뉴인데. 아, 이거 신메뉴네. 즉석에서 소치로 위에 치즈를 녹여주시는데. 이제 대구의 하이라이트지. 안지랑 곱창의 거리가 왔어. 예스. 그러니까 원래는 안지랑 시장이었어. 곱창집들이 진짜 많이 생기면서 안지랑 곱창이 유명하잖아요. 아, 네. 아, 안지랑. 그래, 그래, 그래. 여기는 유명하지. 생겨버렸어. 아침까지예요. 저도 저기서 한번 예, 술 마신 적 있어요. 아침까지 그냥 인사하고. 그게 이유가 그거래. 공동으로 곱창을 구매를 하신대. 그래서 이제 가격도 다 가게마다 똑같, 거의 차이가 없어. 똑같고. 어, 메뉴도 거의 비슷하대. 어머, 여기야. 와. 어머, 여기야. 와.
아니 진짜 많다. 곱창집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봐. 와, 망창. 아, 망창 진짜 맛있다. 온통 곱창이야, 온통 곱창. 아, 네, 사실 맛있죠. 몸에 안 좋아서 사실. 그렇지. 대구 갔는데 안 먹고 올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왼쪽 길이 첫째, 셋째, 월요일 쉬고 네. 오른쪽 길이 둘째, 넷째, 월요일 쉬고. 쉬고. 오, 써있네. 치즈 불곱창. 아, 네, 사실 안녕하세요. 맛있죠. 근데 대구 갔는데 안 먹고 올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연습생 때문에. 진짜 한 번씩 곱창 먹었는데. 곱창. 한 달에 두 번씩 먹어요. 곱창을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서 진짜 데뷔하고 처음 먹는 거 아니야? 저는 연말에 한번 먹었어요. 가족들이 먹어보고 싶어요. 왜 안 나올까? 나옴? 알았어요. 해도 돼요? 아, 근데 어떡해. 아, 왜 안 나오지? 원래 오래 걸리나, 이렇게? 음식이 되게 정장이었네. 저기다 치즈를 이렇게 학생분들이만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치즈가 들어가서. 그리고 되게 매워 보일 거라 생각하시는데 실제 네. 먹어보면 그렇게 맵지도 않고. 치즈 불곱창을 먹었는데 이게 대구 곱창골목에서 요즘 뜨고 있는 메뉴. 아, 저도 아니, 저도 우와. 치즈는 못 먹어봤어요. 와. 치즈가 갈리고 나면 밑에 불을 켜서 밑에 있는 곱창을 한번 쭉 익힌다는 거 있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1인분에 8,000원이에요? 네. 8,000원이에요. 진짜 저렴하다. 와, 서울은 상상도 못할 네, 금액인데. 네. 요거는 새벽까지 하죠? 하죠. 아, 그럼요. 늦은 시간까지. 새벽 4시까지 합니다. 저 끝나고 갑시다. 대박이다. 치즈가 듬뿍 들어가서 너무 좋아. 진짜 맛있다. 아, 2인분 시켜서 하나는 그냥 곱창, 아니, 곱창이 하나는 그냥 이거 치즈. 엄청 매울 줄 알았거든. 나 매운 거 못 먹잖아. 근데 막 그렇게 맵지도 않아. 바로 다 먹을 것 같아. 어떡해? 잘 먹는다. 걸그룹이 잘 먹으니까 너무 이쁘다. 너무 맛있어. 어떡해? 여기껏 저희가 여성분들이나 아기들이 좋아할 만한 데 갔다면 이거는 어른분들도 좋아. 남녀노소. 아기들은 치즈 때문에 더 좋아할 것 같고. 네, 맵지도 않고. 소금 구이도 있죠. 옆 테이블에 스태프분들께서 시킨 막창이랑 다른 거 다 얻어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너무 다 맛있어. 저희 먹고 싶다, 진짜. 아, 너무 맛있다. 어떡해? 감사합니다. 살쪘어. 유튜브 이미 이미 피했어. 어떡해? 진짜 한 5kg는 쪄서 갈 것 같아. 어떡해? 그냥 찐 게 아니고 뻥그려졌어. 얼굴이 굴러갈 것 같아. 전화할 것만 진짜 그런데. 진짜 그런데. 진짜 살쪘다고? 약간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 정말 맛있게 먹네요. 막창도 먹었어요.
대구 야경 예쁘네요. 사면이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사면이 뚫려 있어요. 쫙 볼 수 있는데요. 아, 저희는 이제 운동 삼아 너무 많이 먹어서 걸어 올라갔는데 저기서 케이블카가 있어요. 앞산. 네, 맞습니다. 앞산 전망대입니다. 진짜 되게 기분 오묘해진다. 우리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었는데. 지난 밤의 꿈이 지친 마음을 덮으며 눈을 감는다. 저는 오늘 이 야경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마음이 탁 트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해보는 것들이 진짜 많았잖아요. 뭐 막 이렇게 먹고 놀고 등산도 진짜 오랜만에 해보고 이랬는데 진짜 좋은 경험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풀려요. 맞아요. 맨날 금요일마다 그냥 여행을 오면 되는 거예요. 좋았어. 고프다. 예전 대구 야경이 아니야. 아, 진짜 아니에요. 진짜. 너무 괜찮다.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본다면두렵지 않다면 운동 좋아? 화이팅! 대구 여행 끝! 체크를 걸려고 했는데 뭐 정말 이쁘고 맛있고 뭐 알차고 좋네요. 저도 이제 항상 맛집은 많이 갔었어도 야경 뭐 이렇게 데이트 코스 이런 거는 처음 알았어요. 김광석 거리 참 코스가 좋았던 게 곱창 진짜 맛있게 막 다 먹고 전망대 걸어서 올라가는 거. 맞아요. 코스가 진짜 좋네요. 센스 있는 거지. 제가 만약 대구를 갔으면 저는 마지막은 김광석 거리에서 소주를 먹었을 것 같아요. 그 카페에서. 여기서는 이제 저밖에 뵌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아, 실제로 뵈셨어요? 아, 그럼 저는 이제 막내 때 많이 뵀었죠. 뵈주고. 근데 눈웃음이 굉장히 좋으시고 누가 봐도 이렇게 그냥 예술인 같은 그런 흔히 느꼈던 형이었었어요. 저도 김광석 거리 한번 가봤었는데 저렇게 곳곳에 뭐 옷 빌리고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아. 알았으면 다 가봤을 텐데. 그치. 제가 오늘은 정보도 너무 좋았고 맛있는 것도 죄송한데 많이 여기서 안 봐도 돼요? 그럼? 아니요. 저희가 자신이 없었으면 이렇게 칭찬 안 했죠. 자꾸 이렇게 들어오네. 자신이 있기 그러네. 때문에 지금 칭찬하면서 마음 편히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시작하기도 전에 눈물을 흘린 거. 그러니까 이렇게 360도 진짜 돌거든요. 몸이 달랑달랑 이렇게 한 공중에 이렇게 흔들려 있으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그 재미에 타는 거야. 아니 근데 저렇게 스릴 넘치고 이런 것들은 서울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네. 대구에서만 있는 거라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첫 번째 도입된 세정이에게는 월미도를 추천해드립니다. 아, 월미도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전바가 좀 덜 내려가요. 옛날에 제가 옛날에 발킹 네네. 발킹 바로 탔는데 너무 신나는 거 제일 뒤에 타서 야 근데 와, 나 안 끝나는 거예요. 맞아, 되게 오래 됐어요. 10분 됐는데 안 끝나고 계속 올라가서 보니까 사장님의 기운 좀 더 태워주자. 조종하는 사람이 없어진 거야. 아니, 진짜로. 에이. 아, 어떻게 된 거야? 왜 안 끝나? 그러니까 하차가 없어지고 있는 거야, 점점. 아, 보니까 저 끝에서 이거 켜놓고 담배 사러 가신 거야. 담배 이렇게 치면서 자기 맘대로 그러면서 오시더라고요. 자기 맘대로 할 수 있거든요. 자기 맘대로. 그래, 이거. 자, 중요한 건 이제 출발하자마자 과자로만 25,000원 썼어요. 이제 1박 3일 동안 대구에서 최종 경비는? 64,000원 썼습니다. 와, 말도 안 돼. 어, 이 정도 되게 좋은 거예요. 제법이야? 그럼 좀 많은 거 아니에요? 많은 거죠. 아니, 많은 거죠. 저희가 막 곱창 정인 세정이잖아.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자 네. 한번 해볼까요? 네. 먼저 세정량부터. 네. 포항하면 과메기, 그리고 강원도하면 감자, 제주도는 감귤 이렇게 네. 각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있는데요. 대구에는 아직 없지만 한국의 외식 트렌드를 알려면 대구에 가보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맛 좋은 음식들이 많으니까요. 저희가 가지 않고 먹지 않았던 맛있는 음식들을 체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옹동 투어 팀의 여행 설계대로 대구 여행을 간다, 만다. 투표해 주세요!
미식의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 대구. 이 설계대로 대구 여행 가방을 싼 사람은 모두 몇 명일지 판정단의 사태관 가방! 회장님부터 대구! 너무 기대된다. 자, 100명의 판정단. 뒤 낮으면 81 그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요. 뒤 낮으면 9다? 앞이 9다? 77 표를 넘고 싶었는데 네. 77표는 조금 아쉽긴 한데 내 생각에 그 인형 뽑기 만 원이 네, 만 원이 아니고 4만 원 정도 쓴 것 같아. 너무 많이 썼나 인형 뽑기 가면 돈 들어가면 끝이 없어요. 괜찮아. 아직까지 몰라. 여수를 봐야 되는 거니까 아직까지 희망은 있어요. 제가 여기 봤을 때는 여기는 치즈나 이런 걸로 젊은 층이 좋아하는 음식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남녀노소 어르신들까지 다 구할 수 있는 치즈 어르신들 치즈 막창 이런 거 그렇네요. 특산물 다 먹고 왔어요. 예. 그래요? 진짜. 빨리 봅시다. 예. 신세입니다. 여행은 밤에 떠나요. 밤에 떠나면서 자고 다음날 아침부터 바로 여행을 즐기는 거지. 왔어. 와, 너무 좋잖아. 말도 안 돼. 바다 냄새 너무 좋다. 걸어 하고 있냐고. 와. 나는 외국인 느낌 아니야? 지금? 딱. 우리 셋이 추천한 광양으로 여수로 모두 가!